자연의 향이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자 소연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 청미정에서 광고 의뢰가 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광고 촬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저를 구독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우리 귀요미들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광고 받고 정말 추천해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별로야. 그러면은 솔직히 좀 제 이름이 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 광고나 안 받고 있어요. 이 제품은 선인장 앰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인장 앰플 좀 다른 거랑 다르다, 좀 특이하다 해서 구매를 해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게 썼기 때문에 딱 메일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받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썼을 때 이제 생각을 하고 써야 되잖아요. 정말 이거를 광고를 해도 되는지. 그래서 정말 이제 이거를 받아서 한 달 정도 썼었어요. 영상 뒤에 보시면은 제가 갑자기 막 피부에 되게 자극이 갔나 봐. 근데 얼굴이 막 빨개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청미정 앰플을 계속 꾸준히 썼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그 다음날 진짜 괜찮아졌어요. 영상 뒤쪽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청미정이라는 브랜드는 화학 성분 없이 자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제가 직접 써볼게요. 제가 이 제품을 이제 리뷰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꾸준히 썼거든요. 제가 아까 세안하고 이거 찍으려고 화장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피부 한번 닦아낼게요. 우선은 이제 어떤 느낌의 앰플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얼굴에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보이죠? 이게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자연의 향이 느껴져요. 이렇게 약간 찐득찐득하게 늘어나죠. 이런 앰플 같은 거 발라드릴 때 목도 이렇게. 저는 앰플 바를 때 그전 영상에도 많이 말했는데 이렇게 발라요. 살살 흡수시켜주고 눈 밑에도. 3 앰플은 3번 발라주는 거예요, 앰플을. 그리고 2번 바를 때 손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셔도 돼요.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돼요.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두 번째는 피부가 민감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잘못 바르면 얼굴 막 빨개지고 뭐 나고 하시는 분들 진짜 추천해요. 왜냐면은 제가 피부가 진짜 막 뒤집어졌을 때 썼는데 괜찮았기 때문에 이건 추천드려요, 진짜. 세 번째는 이제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추천해요. 이 제품의 큰 장점은 보검 선인장 99% 추출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를 때 느낌이 이렇게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냄새는 되게 약간 자연의 냄새? 약간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냄새예요. 근데 이제 피부가 건조하거나 뭐 민감하거나 좁쌀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 이 외에도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좋은 성분들이 있으니까. 이 제품은 이제 아침 저녁 세안하시고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토너를 바르시고 그 다음 단계에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스킨 토너를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선인장 앰플로만 사용하시고 주무셔도 돼요. 이 앰플은 3 앰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3번 바르는 앰플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바르셔도 되는데 3번 발라도 그만큼 자극이 없기 때문에 3번 해주시는 것도 추천해요. 우선은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랑 그리고 회복했을 때 그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구매 방법은 제가 댓글로, 고정 댓글로 해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우리 귀요미들 때문에 이런 좋은 제품을 광고로 찍게 되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